안녕하십니까. 치과의사 수의사 김구철입니다. 자, 오늘은 발치 중에서 조금 어렵고 까다로운 발치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강아지들 뭐 이빨 빼는 게뭐 어느 하나 쉬운 게 없지만은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어렵고 그다음에 위험도도 상당히 큰 치아 중에 하나가 이제 아래쪽 턱에 있는 가장 큰 이빨인 하악에 있는 어금니가 되겠습니다. 이쪽 사진에서 보시는 애와 같이 얘 같은 경우는 뭐 구강 관리가 거의 안 돼서 보시다시피 위에 턱에도 이렇게 치석이나 플라그가 그냥 아주 많이 끼어 있고 아래쪽 턱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악취도 많이 나고 통증도 상당히 심한 상태였습니다. 엑스레이 사진을 보게 되면은 이쪽 같이 이렇게 치조금 잇몸뼈들이 많이 녹아내려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결국은 뭐 이런 치아들은 다 발치를 하는 수밖에 없는 방법이 없게 되겠죠. 특히 하악을 보게 되면은 아래쪽 턱에도 이쪽 같이 특히 이제 이쪽 치아와 이쪽 치아가 붙어 있는 이런 이제 아래쪽에 큰 어금니 같은 경우도 상태가 아주 안 좋았습니다. 자, 이 엑스레이를 보게 되면은 앞선 사진에 이제 엑스레이 사진이 되겠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잇몸뼈들이 치아 주위에 잇몸뼈들이 다 녹아내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구강 안에서 보게 되면은 그냥 잇몸이 부은 정도 뭐그 정도만 보이지 이렇게 잇몸뼈가 녹아내린 것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반 엑스레이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되고 사실 이런 이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결국은 이제 이빨을 빼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게 됩니다. 문제는 이 이빨 같은 경우는 빼기가 상당히 어렵고 발치 시에 이제 위험도가 아주 높다는 게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쪽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모형에서 밑에 치아가 이렇게 있고 밑으로 이렇게 관이 하나가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 턱으로 내려가는 혈관이나 신경들이 지나가는 파이프 같은 관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고 이 관이 너무 가까이 있다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사진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제 까맣게 보이는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이제 하치조관이라고 하는 그 신경관이 되겠습니다. 이 신경관으로 관통을 하는 건 아니지만 아주 가까이에 뿌리들이 있게 되겠죠. 이쪽 그림에서 보시듯이 이쪽이 이제 큰 신경관을 이제 의미하는 그림이고 여기 이제 회색이 이제 치아를 나타내는 건데 여기와 여기가 너무 가깝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큰 개들한테서는 얘하고 얘가 거리가 이제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지만은 작은 강아지들 같은 경우는 이게 아주 가까이 붙어 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 사진 같이 왼쪽에 보이는 이 그림 같은 경우는 허스키의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허스키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이 밑에서부터 이의 뿌리까지 거리가 꽤 많이 넓었기 때문에 이 이빨을 뺄때 금방 보였던 그런 하치조관이라는 아주 중요한 조직을 건드릴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요크샤 테리아라든지 포메라니아라든지 이렇게 몸집이 작은 애들 같은 경우에는 전혀 얘기가 다르게 됩니다. 이쪽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제 치조관하고 뿌리가 아주 가까이 붙어 있게 되죠. 거기다가 더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작은 애들 같은 경우는 이빨이 자라나오면서 이 치조관이나 턱뼈에 부딪혀서 얘 같이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굽어지게 됩니다. 뿌리가 이속 사진 같이 이렇게 균일하게 쭉 내려오는 게 아니고 내려오다 이렇게 뿌리가 굽어버리게 되죠. 이쪽 뿌리 같은 경우에 발치를 할 때는 정말 어렵고 위험도가 높은 그런 발치 작업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뭐 스케일링을 하고 주위 조직을 이제 깨끗하게 한 다음에 이제 발치를 시작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얘 같은 경우 발치를 다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뿌리가 굽은 뿌리가 이 치조관에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 굽은 뿌리를 빼기 위해서는 이쪽 뼈라든지 이쪽 뼈를 너무 많이 잘라내야 됩니다. 이쪽 뼈를 잘라내다 보면 조금만 잘못하면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실은 하치조관이라는 이 중요한 기관에 자극을 손상을 줄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일부러 뿌리를 남기는 시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치조관을 건드리게 되면은 발치 후에 일시적으로 이쪽에 아주 통증을 느낀다든지 아니면 감각의 이상을 느낀다든지 움직임이 조금 이상해진다든지 하는 어떤 그런 안 좋은 결과들이 일시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영구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엄청난 불편함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을 해야 되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뿌리를 남겨놓고 나올 수밖에 없는 처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뿌리를 남겨놓을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염증이 가라앉게 되고 하면은 큰 문제가 없는 경우도 아주 많고 어떤 이제 문제가 없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치유가 되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빨을 이제 위쪽만 제거를 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 골리식재를 이용해서 이제 나머지 부분들을 충진시켜줌으로써 좀더 빨리 이제 뼈가 자라나올 수 있게 그런 처치를 추가적으로 하게 됩니다. 골이식을 마치고 이렇게 이제 잇몸까지 다 봉합을 하고 난 뒤에 모습이 되겠습니다. 반대쪽 같은 경우에도 보시다시피 뭐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잇몸도 많이 부어 있고 피로나고 치석이나 플라그 때문에 거의 뭐 우리가 이렇게 살릴 수 있는 이빨이 거의 없습니다. 아래쪽도 마찬가지고 아래쪽 턱의 엑스레이 사진을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잇몸뼈들이 많이 녹아내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 치아 같은 경우는 비교적 뿌리가 조금 덜 굽어 있습니다. 덜 굽어 있고 이쪽으로 치아에 그 잇몸뼈의 손상도 많았기 때문에 조심해서 이 치아 같은 경우는 다 발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발치를 하고 난 다음에 모습이 되겠습니다. 발치한 뿌리를 보게 되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뿌리가 완전히 니은자로 이렇게 굽어 있는 걸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치아를 발치를 할 때는 상당한 테크닉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아주 조심해서 여러 가지 나머지 상황들, 뭐, 치아의 상황이라든지, 애 건강 상태라든지, 마취 상태라든지, 잇몸뼈의 상태라든지, 모든 걸 고려해서 이렇게 이빨을 다 뺄지, 아니면 앞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뿌리의 일부분을 남겨놔야 될지, 이런 거를 이제 결정을 해서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빨을 다 빼고 이제 잇몸까지 봉합을 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해서 이빨 다 빼고 뭐 아주 뭐 다른 애가 된 것처럼 행복한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